이중양도를 그냥 봐봐요. 그러면 이중양도라는 말 속에요. 이중양도. 이중양도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중매매라고 하는 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을 제1매수인이죠. 이런 강의를 다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요. 제1매수인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요. 그럼 거기 혹시 이중양도에다가 여러분요 뭐라고 쓰냐면 써요. 여기다가요. 강의노트 11쪽. 강의노트 11쪽이라 써놓으면 나중에 보기 찾기가 쉽겠죠? 안 되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이중양도는 이렇게 갑이 매도인이잖아요. 매도인 한꺼번에 여기요. 다 써요. 그런데 여기 2월 1일 중도금 이상을 줘야죠. 왜 중도금 이상을 줘야 되냐? 계약금만 주면은 뭘 할 수 있죠? 두 배를 주고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봐요. 갑이 이거 병이죠? 병. 병을 뭐라 한다? 3월 1일이죠? 3월 1일 이 병이 제2매수인이죠? 그렇게 제2매수인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 제2매수인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이 2월 1일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이 등기는 무조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중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갑은요. 을한테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등기를 해줄 수가 없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고 이행불능은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은 계약을 해지하는데 뭐 없이요? 채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등기 없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갑이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면 이것을 배임행위다. 배임죄다. 배임행위다. 이렇게요. 배임행위는 뭐라고 한다? 불법행위다. 이렇게요. 불법행위도 손해를 배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채무불행이라는 손해배상하고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은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선택적. 이 채무불능이라는 손해배상은 항상 이행불능은 이행불능 당시요.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요. 채무불행이다 그러면 채무불행 당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일단 이중매매는 을압 병 앞으로 등기가 되면 이것은 무조건 유효예요. 이때의 유효는 뭐냐? 제2매수인이 갑과 을 간의 제1의 매매계약을 알든지 모르든지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럼 알아도 악이어도 유효다. 무슨 말이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적극 가담.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적극 가담입니다. 적극 가담은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도를 요청하고 뭐를 해야 돼? 유도하는 것. 이걸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유효가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적극 가담했다. 근데 적극 가담의 말을 반대 쓰는 것은 아니고 아구리 한번 봤지만 적극적으로 기망했다. 두 사람이 통모했다.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하면 이 병의 등기는 무효이죠.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그럼 절대적 무효란 말이 무슨 말이요? 이 병으로부터 다시 넘겨받는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절대적 무효는.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 무효는 뭐죠? 정이 선이면 소유자,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인데 절대적 무효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 병이 지금 여기 등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효 등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무효가 돼 있으면 무효 등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 이 무효인 등기를 뭐라 한다?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소. 그럼 말소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제1매수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1매수인은 현재 누구다? 소유자도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병 등기를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말소는 안 돼. 알겠죠? 어떻게 해서 말소를 한다? 갑을 뭐를 해서?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한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이 을은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진정명의회복 이걸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것은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죠. 현재 소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은요. 이 을은요.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은 되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되고 직접 말소가 안 된다. 직접 말소가 안 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이것은 우리는 이중매매죠. 한번 볼까요? 21번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풀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풀죠. 문제 풀이니까요. 갑은 자신의 엑소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줄고 중도금을 수령이란 말은 왜 중요하냐? 중도금 이후에는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봐봐. 만약에 봐봐. 다 써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썼어요? 이런 만약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옆줄 긋고 배액을 제공하고 해제 가능.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두 배를 주고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말은 이중매매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해제가 가능하니까 이중매매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도금 이상을 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수령한 뒤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격려해 주었다. 틀린 것은 1번이요. 특별한 사정이 뭐냐? 적극 가담이 없는 한, 병은 제2 매수인죠?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로 여기다 써 원칙.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제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2번이요. 적극 가담이 없는 한, 을은 뭐 없이도, 최고 없이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아, 이거는 적극가담 아니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그랬죠. 여기 이거죠. 봐봐요. 일단 갑이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행불능이죠. 채무불능이죠. 최고 없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3번은요.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줄고요. 적극가담 의다 써. 뭐라고 쓰냐. 적극가담에다 써. 알면서 플러스 매도를 요청 점 찍고 유도. 매도를 요청 점 찍고 유도. 이렇게 거기다가 태권도 쓰면 큰일 나. 알겠죠? 그냥 유도라고 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도. 그래서 매도를 요청하고 뭘 했다? 유도했다. 그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러면 무효.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말소한다?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 청구한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4번 갑과 병의 계약이 줄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이런 우리가요 이중매매에서는 적극 가담하면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가담이라고 하는 말을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말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적극 가담이란 말의 뜻이죠. 그래서 병으로부터 X토지를 전득한 정 여기 봐봐요. 이 병은 절대적 무효이죠. 절대적 무효니까 을로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선이 이더라도 소유권을 뭐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써 옆줄 긋고 써. 뭐라고 쓰냐? 정은 병에게 570조. 정은 병에게 570조 담보 책임 추궁. 이렇게. 정은 병에게 570조 담보 책임 추궁.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570조가 뭐냐? 전부 타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6번, 5번.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그죠? 줄거 대리인 무. 우리가요, 103조의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적극 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만약에 그것을 대리인이 계약을 한 경우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무효? 본인은 적극 가담 안 했다. 그래도 필요 없어. 봐봐. 본인은 적극 가담 안 했는데 본인은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103조에 위반돼서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그래서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뭘 했다? 적극 가담했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그걸 뭐라 한다? 선의 병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그럼요. 가베베이밍에 적극 가담했죠. 누가요? 누가? 대림, 뭐죠? 병의 대림 무가. 그러니까 병을 본인이라고 하고 무를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병은 자기가 적극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왜요? 병의 대리 무가 적극 가담했으니까. 그러니까 무가 적극 가담한 것을 누구의 적극 가담으로 본다? 병의 적극 가담으로 본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22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병에 출고 적극 가담, 적극 가담.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격려받았다. 등기를 이 등기, 맨 끝에 등기 동그라미하고 무효. 이렇게. 적극 가담이니까.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 동그라미하고 절대적 이렇게 앞에다가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절대적 무효란 말은 병이 그것을 정에게 다시 처분하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을은 뭐예요? 을은 을하고 병하고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을은 제1매수인, 병은 제2매수이니까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을이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둘이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요. 3번은요. 을은 갑을 대위, 주고 대위, 대위하여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출고 말소를 청구. 그래서 청구 맞죠? 여기다 대위 동그라미 대위. 대위에다가 뭐라 쓰냐? 직접 말소 청구 X. 직접 말소 청구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다. 4번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병 동그라미 병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인데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 줄 것이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이것을 무슨 무효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 이렇게. 5번. 을은 갑과 병 사이. 갑과 병이 뭐죠? 이중매매죠?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출고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뭐는 가능한데? 채권자 대위권. 뭐는 안 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다 또 써. 뭐라고 쓰냐? 맨 앞에 을은 동그라미 을은. 을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X.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X. 이렇게. 그럼 됐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자요 23번이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에 23번.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에게 잘 아는 병 줄 거 봐. 잘 아는 그러면 아기죠? 아기의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 딱 거기요. 그럼 그냥 아는 병 그랬으니까 이 등기는 원칙적에다가 이전 등기에다가 원칙적으로 유효 이렇게 써. 일단 아는 병이어도 아기의 병이죠. 그래도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됐나요? 원칙적으로 유효했어? 옆줄 긋고 적극 가담하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아는 병이라고 해서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아는 병 그러면 유효, 원칙적으로 유효. 그런데 옆줄 긋고 적극 가담하면 무효예요. 됐죠 지금? 1번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의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다. 맞죠? 그러면 그래서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아직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거기다가 김병만 김자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나도 김은 쓰는 게 아니에요.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칙 이렇게. 2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로 건물 소유권은 이미 계약 봐봐 계약 체결 줄 것이고
을에게 이미 이전했다. X죠. 방금 1번에서 뭐라고 돼 있어? 계약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된다? 등기까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2번은 뭐가 틀렸어? 계약 체결만으로 소유권이 이전한다. OX? X. 그래서 을에게 이전하라면 뭐가 있어? 을에게 이전 줄고 봐. 등기해야. 등기해야. 알겠죠? 갑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X. 가능하다. 3번. 갑이 병이 갑의 제2매매행위에 줄고 적극 가담, 적극 가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효이다. 무효, 무효, 적극 가담, 그러면 무효. 4번, 병이 갑과 을 사이의 매매 사실에 대하여 악인 이상, 악이 동그라미, 악이. 그러면 제, 뭐, 적 써요, 거기. 제1의 매매행위를 알면서, 이 말이죠. 제1의 매매행위를 알면서, 그럼요, 제1의 매매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안다. 단순히 알기만 한다. 그러면 제2중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유효, 유효. 알겠죠? 갑과 한 매매 계약의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당연히 무효. OX, X, X. 그것은 유효. 그래서 만약에 봐봐. 반사회적 법률에서 당연 무효 줄고 봐. 반사회적 법률에 당연 무효. 그러면 뭐를 해야 돼?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무효.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무효가 돼. 그러니까 단순히 알기만 하면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뭘 해야 돼? 적극 가담. 이렇게. 5번. 갑과 병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더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더라도 병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선의로 과실 없이 양수한 정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다 그랬는데, 자, 봐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 줄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 적극 가담, 이 말이죠. 병이 적극 가담? 그러면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병으로부터가 뭐예요? 병? 절대적 무효로부터, 이 말이죠. 그러면 다시 부동산을 선의로 과실 없이, 선의 무과실로 양수한 정, 정?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번 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를 있으면, 이 1억짜리를요, 이 갑이 을하고 계약하면서,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주죠? 등기 해주면서 2천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1억짜리 2천만 원이니까 몇 배죠? 5배 차이가 난다. 왜 갑은 을하고 계약을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는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 요건이 있죠? 그러면 객관적 요건은 뭐라 한다? 급부와, 급부와 반대 급부, 반대 급부 간에 뭐가 있어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이 현저한 불균형 몇 배를 얘기한다? 3배에서 4배 차를 얘기하고, 급부와 반대 급부를 우리는 무슨 행위라고 한다? 유상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유상이기 때문에 뭐는 안 된다? 증여라든가, 기부행위라든가, 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계약이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된다, 안 된다? 원래는 안 되겠죠. 그런데 판례가 단독행위도 인정을 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무면제라고 얘기한다. 채무면제. 채무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채권 포기. 이렇게요. 이것을 단독행위다. 그래서 채무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에서는 인정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건 불공정한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뭐는 안 된다? 법률의 규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법률의 규정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경매.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는데 왜 그랬냐? 왜? 왜? 그것이 주관적으로, 그것을 갑이 을에게 판 이유가 주관적으로 궁박했기 때문이냐? 경솔했기 때문이냐? 무경험했기 때문이냐? 이 말이죠. 궁박, 경솔, 무경험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되고,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증명을 해야 된다. 하나만 증명하면 된다. 하나만 입증을 해도 된다.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뭐죠? 뭐 법률행위가 있을 때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이때의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궁박,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모든 궁박을 만나 포함하고 무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지 특정한 거래형, 특정한 거래형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정을 모하면서 알면서, 그래서 인식이라고 하죠. 알면서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있어야만이 뭐가 된다? 불공정한 법령이가 된다. 우리는요, 1억 원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즉,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언제나 주관적인 요건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갑은, 피해자인 갑은 등기를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폭리자인 을은 자기가 준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누구다? 피해자. 피해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104조는 무효행위 추인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무효행위 뭐는 된다?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추인은 안 되고 전환은 된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2년인가 3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2년 동안 안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24번 한번 봐봐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궁박. 이런 궁박은 뭐예요?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 명예적 모든 궁박을 포함한다. 포함. 2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은 줄거 증여. 증여의 경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증여, 기부, 무상행위. 증여를 다른 말로 뭐란다? 무상행위, 기부행위 이렇게요.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의 경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번 틀렸죠? 3번은요, 가운데 보면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되어 있나요? 무효행위 전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돼, 추인. 그런데 뭐는 가능한다? 전환은 가능하다. 이렇게. 중요하죠? 4번,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궁박? 본인. 경솔과 무경은 누구? 대리인을 기준으로. 5번요,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 경매 동그라미 써. 거기다가 법률의 규정. 그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그래서 좀 줄거봐. 맨 끝에 불공정한 줄거지 말고 법률행위 줄거봐.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경매, 맨 앞에 경매 동그라미,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그래서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그럼 25번 한번 볼까요?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2번. 자, 25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무경험이란 건 뭐예요? 무경험? 이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무경험이란 것은 거래 일반이에요? 특정한 거래 영역이에요? 거래 일반. 거래 일반. 그래서 줄고요,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 거기까지는 줄고.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 것이 아니라가 틀렸어. 아니라가 아니에요. 알겠죠? 특정한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 틀렸죠? 거래 일반. 일반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 1번 틀렸죠? 자, 2번. 불공정한 법령이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뭐죠? 여기서 전부다, 일부다? 일부. 이 말이죠. 3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열다 줄고. 여러분, 이 말을 알아야 돼. 이거 상당히 아무 말도 아닌데. 봐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이퀄. 객관적 요건 썼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여러분요, 1억 원짜리를, 여러분요, 이제 좀 강의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눈이 그러죠? 이제 좀 몸이 풀려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알겠죠? 자, 여러분요, 1억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죠? 2천만 원에 팔았죠?
보통은 99%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지만 1%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형이 동생에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친한 친구가 친구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고 해서 언제나 붕박하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자, 3번을 봐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3번.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줄고 그것을 객관적 요건 이렇게. 공박 경솔 또는 무겸은 줄고 주관적 요건. 그래서 그럼 이건 뭐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공박 경솔 무겸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라니까. 봐봐. 다른 국가 오시면 뭐라고 많이 나왔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는 뭐라고 나오냐, 현저히 불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객관적인 요건은 현저한 불규정이다, 주관적인 요건은 공박 경솔 무경험이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4번인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 등을 소송 등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한 줄고 부재소합의. 부재소가 뭐죠? 거기다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부재소, 재소하지 말기로 합의했다 이 말이죠. 그 합의를 부재소합의라고 얘기를 해요. 부재소합의는 그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봐봐. 가방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요,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서 뭐라 했냐.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딱 썼단 말이죠. 특약사항으로. 민 형사상 어떤 것도 소송을 제기한다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계약이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거예요. 무효?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 이것 자체도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재소 합의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뭐 좋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자, 26번은요, 옳은 것은 1번,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을 꼭 이렇게 사람 창피하게 봐봐. 뭐만 궁박만 본인이다. 궁박만 본인이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뭐냐, 궁박과 경솔은 본인, 궁박과 경솔은 대리인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오직 뭐만 본인이다. 궁박만 본인이다. 여기는 경솔과 궁박 그러면 안 되지. 궁박을 지워야 되겠죠. 궁박은 오로지 누구다? 본인이니까. 경솔은 대리인. 무경험도 누구다? 대리인.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대가적 효련이 없는 줄곧 무상. 무상행위를 뭐라 한다? 증여기부행위라고 하죠. 증여기부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나왔죠?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줄곧 현저한 불균형 이퀄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뭐가 된다? 궁박, 경솔, 무경험 줄 것이고 주관적인 요건이죠.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관적인 요건이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 경매 또 나왔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런데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적 법률 규정. 그러니까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면 무효, 동일하면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를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5번 정답이죠. 또 써 거기다가 뭐라 쓰냐? 옆줄 긋고 무효행위 추인 X. 무효행위 추인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절대 무효 추인 안 돼.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전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신시간 설명했는데, 얘기했는데, 그럼 기본서 읽으면 다 기본서가 읽혀지는 것이 아니죠. 그건 왜 그러냐? 기본서가 다 읽혀지려면 민법의 민법 총칙부터 특별법까지가 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아야지 책이 읽혀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지금은요 제가 기본서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잖아요. 다른 건 읽지 말고 그 밑줄 그어진 것을 위주로 보세요. 알겠죠? 다른 것은 지금 이제 문제 풀이하고 여기 그 강의 노트가 끝나잖아요. 강의 노트가 끝나면 되도록이면 뭘 가지고 볼 거냐면 기본서 있죠. 기본서 이런 밑줄 그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까지 책을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정리하는 것을 주로 하려고 그래요. 다른 되도록이면 자료를 많이 늘리지 않고, 알겠죠? 왜냐면 강의 노트하고 여러분요 여기 있는 그 뭐죠 문제 지금 여기 680문제잖아요. 이 정도 문제를 봤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경기도에 전부 때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기본서를 제가 쓴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를 할 것도 없어서 안 했는데, 대체로 기본서를 먼저 줄거진 것을 정리를 먼저 하고 여유가 있으면 좀 더 옆에 말이 무슨 말이 라는 것을 책을 보고 내가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토를 달아준 거, 지금처럼 이렇게 토를 달아준 것하고 혼자 보는 것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책을 볼 때 어떻게 본다? 일단 줄거진 것하고 여기 문제 나온 거 있죠? 이 문제 나온 것하고 책에 줄거진 것만 위주로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모의고사를 봐도 어느 정도 점수는 다 안정적으로 맞을 거예요.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마음의 불안감을 좀 더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책의 내용을 좀 더 구석구석 봐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대비해 있으면 여러분들 책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요. 자, 몇 번이죠, 근데요? 27번 한 차례요. 그러면 26번의 정답 5번이요. 27번이요. 옳은 것을 고른 것은 1번. 폭리행위는, 봐봐. 웃기죠? 아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해놓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문제 줄고 봐. 기억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폭리행위라고 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말하고 폭리행위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요 104조하고는 똑같은 말이 아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그것이 폭리행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4조란 말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말이나 폭리행위란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줄고 인식만으로 틀렸어. 봐, 여기 내가 말했죠? 알면서 이것을 말하고 그래. 인식이라고 그래. 알면서. 알기만 하면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그다 인식 동그라미하고 인식. 그다음 플러스 이용하려는 의사. 가로 열고 닫고.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돼. 문 닫어. 오늘 아까 눈 왔잖아요. 닫어. 문 닫았어요. 그래서 인식. 이건 뭐냐? 이용하려는 의사 가로 열고 폭리행위의 악의 가로 닫어. 닫았죠?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해. 그러니까 이런 봐봐. 아무리 궁박하고 경솔하고 무경험했다 하더라도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자, 니은 피해자의 궁박에는 모두 포함한다. 정신적 줄 것이고 경제적 모든 것을 포함. 즉 대리인 또난의 대리인 그럼 반드시 궁박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궁박은 오로지 누구다? 본인이다. 궁박은 오로지 누구다? 본인을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 줄 것이고 대리는 경솔 무경험이에요. 대리는 경솔 무경험. 본인은 뭐다? 본인은 궁박이에요. 궁박. 그 다음에 니을 가격이 현저하게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 그걸 뭐라 한다? 객관적 요건.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죠. 이놈은요 상당히 응용을 했죠. 알았죠? 균형을 잃었다고 하여 궁박이 추정된다. 하나만 딱 집어넣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궁박이 뭐다? 주관적 요건이죠. 봐봐요. 여기요. 현재의 균형을 잃었다고 해서 궁박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요 문제를 풀지 않고 이론을 들으면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이론 1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문제 풀기가 훨씬 낫다고 하는 게 문제를 풀어봐야지 아 이론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감이 나오죠.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니은하고 니을이에요? 자 28번은요 타당한 것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 이때 무효는 절대정무효예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죄인이 될 수 없다. 뭐는 가능하다? 무효행위 전환, 전환. 전환은 가능해.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추인으로서 유효로 될 수 있다. X. 2번. 증여계약, 증여계약. 그걸 말한다? 기부행위 무상이죠? 증여, 기부, 무상.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OX, X 일부만, 일부만 구비되어도 된다. 알겠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경우. 만자가 틀렸죠? 만자가 틀렸죠? 경제적. 두 번째, 정신적. 바로 옆에 심리적. 모든 것을 포함한다. 포함. 5번은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피해 당사자의 사정을 줄고 알면서 그것을 인식이라고 그래. 인식. 그 알면서가 뭐죠? 27번의 기억이에요. 기억.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그러면 안 되죠. 알면서 그랬죠. 인식이죠. 플러스 이용하려는 의사. 다른 말로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돼.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뭘 한다? 성립한다. 성립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립한다. 틀렸죠?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없다고 아니고 있어야. 이렇게. 알겠죠? 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29번 한번 보셔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봐봐. 103조만 내기도 애매하고 104조만 내기도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서 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러니까 여기는 103조하고 104조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면 가면 갈수록 왜요? 왜 그죠? 노랑진 수산시장 파장 분위기죠? 어? 그럼 노랑진 수산시장 가서 그 파장 할 때 그 동태 눈 봤어요?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봤어? 알겠죠? 그거 좀 이제 몸이 풀려서 강의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알겠죠? 자, 1번. 부담 없는 증여. 또 나왔죠? 부담 없는 증여. 증여. 뭐다? 무상, 무상. 무상. 기부행위.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은요.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출고 그것은 무슨 말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 무슨 말이에요? 아, 적극 가담이지. 무슨 말이에요? 뭘 간다? 적극 가담. 여러분요. 오늘 맘 단디 먹고 왔나 봐요. 쓰려고. 알겠죠? 쓰려고. 어? 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다. 이 말은 적극 가담한 경우 이 말이죠.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줄고 손해배상을 청구 거기다가 써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 이행 불능 당시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도인을 뭐라요? 대위, 매도인을 대위하여 대위, 제2매수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자 늦게 줄고 말소를 청구. 그래서 대위하여 줄고시고 말소를 청구. 거기까지만. 할 수 없다, 동그라미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직접 말소 청구했어. 직접.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지. 대위해서는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3번.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을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 나한테 중간 생략 등기?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틀렸죠? 4번. 첩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줄거. 증여받은 첩. 증여받은 첩. 이퀄 소유자죠. 소유자. 왜냐면 첩한테 준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반사적 이익으로서 누가 소유자가 된다? 첩이 소유자다.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자. 이렇게 됐어요? 전득한 자. 그러면 첩으로부터 전득한 자. 그러면 첩이 소유자죠? 전득한 자 줄고 선, 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 사정은 알았다, 알았다, 악이죠? 악이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나중에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 4번 같은 경우. 5번은요, 불공정 행위의 양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양당사자는 줄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왜? 응, X야. 이러면 우리가 뭐 적극가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냥 일단 질러봤어요, 한번? 오케이. 자, 봐봐요. 봐봐. 여러분 눈이서 한번 봐봐. 여기 써, 거기다가. 피해자는 반환 청구 가능, 피해자. 피해자는 반환 청구 가능. 그런데 누구? 폭리자는 반환 청구 X, 이렇게. 피해자는 반환 청구 가능. 폭리자는 반환 청구 X,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페이지요, 9페이지 한번 봐봐, 문제지. 문제지 9페이지에다가 여러분 써, 거기다가. 문제지 9페이지 보면, 5, 불공정한 법령에 돼 있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강의 노트 12페이지,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뭐죠? 문제집 12페이지 봐, 문제집 12페이지. 거기 보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써, 강의 노트 13페이지, 13쪽. 13. 알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법률행위 해석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